Our wave. 집업부네요. 어? 어, 요즘 이런 스타일 진짜 많이 나오네. 어, 살짝 남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야! 코치님! 반갑다. 반갑다. 아, 코치님. 어디 이상한 빵 모자 쓴 것 같다. 아, 예.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요.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걸 벗고 입으셔야 돼. 네. 아, 그래서 오늘 안에를? 어, 안에도 신경을 쓰고 오셨다고. 개네요? 프렌치 불독인데. 네, 신경을 쓰신 거 맞죠? 그럼요. 어, 열었네. 어, 근데 굉장히 기장이 크롭하네요? 요즘 되게 크롭한 게 강세기 때문에 좀 이런 포켓이나 이런 거 자체도 웨스턴 느낌 한 방울 떨어뜨린. 오, 이런 느낌. 어! 어이.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아잖아! 뭐예요? I'm Chung Bae-ji. Chung Bae-ji, the Bionic House. 어, 청바지인데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 어? 에어팟 많이 끼니까 에어팟 끼울 수 있는 메탈 소재의 D-ring, 그 다음에 자체 제작 리벳. 리벳도. 되게 러프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인 것 같고, 뭐 뒤에도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되게 각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얀은 제가 봤을 때 위아래가 셋업 같거든요? 이것도 살짝 레이싱 무드네. 네. 그래서 워낙 이런 레이싱 무드가 강세여서 적절한 포지션의 옷들을 조합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셋업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아니에요? 색깔 다르잖아. 아니네요. 하지만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톤온톤으로 예쁜 것 같네요. 얘는 가벼운 나일론 재질에 이렇게 살랑살랑 봄에 입기 좋은. 얘는 지퍼를 분리하면 반바지가 되네요. 이런 거 좋지 또. 바로 분리. 아, 반바지로 되는 형태구나. 아, 이게 이렇게. Thank you. 되게 빈티지하게 나왔다. 네, 트럭커 비스무리한데 또 밑에 이런 저것도 있고 시보리도 있고요. 네. 되게 빈티지하네요. 빈티지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인 것 같습니다. 원단 자체가. 어, 너무 가볍게 뜯으시는데요? 롱백해에서 뭔가를 보내주셨는데. And this one is jacket. 오, 와우. So nice. 데님 재킷인데 귀엽습니다. 요거는 되게 좀 널널하게 나와서 제 체형이랑 너무 잘 맞는데요? 포켓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 딱 들어가기 좋게 촤악 조금 끼기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게 유니폼처럼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아이디어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롱베케이션. 롱베케이션. 어? 이것도 다이소 테이프네요? 다이소 테이프면 제가 할게요. 그냥 이건 그냥 스쳐가는 바람에도. 스쳐가는 바람에 스쳐가는 바람에 스쳐가는 바람에 내가 너를 좋아한단 말을 했었나 했었나 사랑해. 아우,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Espionage. Espionage에서 신제품을 다 보내주시나 봐요. 오? 네, 실제로 잘 입어요. 보내주시는 거. 일전에 내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소개한 브랜드여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워낙 또 이렇게 밀리터리 무드로 잘 하셔가지고. 네, 근데 요즘에 좀 대중적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고. 꿀벌이 총 쏘나요? 이게 원래 부대 마크에 있는 애거든요. 아. 네, 실제 마크 중에 그거를 좀 변형시키신 것 같아요. 네. 같은 경우 이거 이제 그냥 딱 바로 개강하면 그냥 오빠. 무슨 오빠? 멋쟁이 오빠. 멋쟁이 오빠? 멋쟁이 오빠. 왜냐면 여기 쥐. 쥐의 해가 지났는데 쥐가 나왔네요? 토끼가 아니라? 예. 예. 하이넥으로? 어, 털 조심.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바람막이 형태 많이 입으시니까 이렇게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켓도 이렇게 리플렉티브 스트링으로 수정되어 있는 보자재랑 함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Thank you, Espi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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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영상 보고서 이렇게 했다. 진짜로. 이건 너에 대한 도전이야. 이거는 뭐 주먹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철사장으로. 오, 손바닥으로? 하이! 우와! 어?
이건 좀 헤비한 녀석이네요. 아,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강정석이라고 이 종이접기 형태로 계속 패턴을 만들어서 제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거의 이렇게 종이접기 형태가 있어요. 그 일본어로 있는데 종이접기가 오니기리는 주먹밥이고 그렇죠. 오가마리? 오미가... 채소 볶아야지 빨리? 라고 있습니다. 종이접기로. 근데 그거 패턴을 쓰는 브랜드입니다. 요것도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어디에 오미가미가? 어? 오미가미! 종이접기 패턴으로 다 디자인을 합니다. 재킷 한번 입어보세요. 어, 네. 아, 좀 무드가 나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 보니까 갑자기 좀 거만해지는데요? 야! 이번에 저희 구역에 살아온 라들이 들어왔다는데. 라? 애들이 뭐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되게 생동감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여기 딱 걸어오잖아? 저 새끼 뭐야? 강정세오. 강정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귀여워, 이거 뭐야? 리트리버 클럽 이런 것도 발행해? Very cute. Wow, cute sweatshirt. This is mushroom. Mushroom 칼 반탁해서 물. 물? 그건 양생이 버섯. 아, this one is 고기 구워 먹을 때 가장 좋은. 근데 독버섯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독버섯일 확률이 높다잖아. 그렇죠. 실제로 이런 뭔가 파란 버섯 이런 거는 메이플 스토리에 나 있죠?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이거 아닌데 노래? 메이플 스토리. 오, 이 제품 굉장히 다양하네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 캐주얼한 프레피룩 느낌도 나는 제품도 있고 입었을 때 딱 진짜 좀 훈훈한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래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사이즈감이 굉장히 좋다. 어, 귀여워버리는데? 아, 근데 진짜 아까 좀 말씀하신 그런 프레피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게 되게 잘 섞었다. 안에는 이렇게 체크 패턴을 썼는데 진짜 이거 딱 하나 입고 총 하나 들고서 축축 쏘. 라이러죠? 예, 라이러입니다. 꼼짝 마, 이 자식! 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재킷인데 여기가 또 뱅수 지퍼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뱅수 지퍼가 이 새끼고 뭐 잘못했어 땅 얘기해 인마 쏠 수 있어 인마 새끼야 오해하지 마세요 라이터입니다 네 라이터입니다 확실히 바람말이가 많이 나오긴 한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요거 어? 녹골 녹골이요? 녹골이요? 아니요 개쉬 지금 뭐라 했나 이 새끼야 너 녹골이요 너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베렌메기류인데 베리 심플하지만 멋있는 재킷이네요 그건 뭐죠? 요것도 이제 살짝 베렌메기 가 아닌 쬐끼 쬐끼? 쬐끼 어 저희 쬐끼 한번 입어보실래요? 쬐끼 한번 걸쳐보실래요? 어? 평소에 좀 그 하시는 그런 네 제가 쬐끼 작년부터 진짜 많이 입어가지고 여기다 위에다가 이렇게 아우터 레이어드도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이 스타일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거의 이것만 골라샀거든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입으시면은 안에다가 바람막이를 입게 되면은 이런 팔통 실루엣이 되게 망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스트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둠 도레다스 어둠 도레다스 이게 좋은 게 포켓보이다 보니까 주머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 여기 포켓이 달려있네 귀엽다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포켓도 땡큐 너클 킬킬 너클 And I so hated for you 이게 코드라는 브랜드인데 진짜 옷을 잘 만들어요 어? 걔랑 얘랑 뭔가 세트? 세트만 넣으면 이렇게 흥분하세요 세트는 또 아닌데 네, 톤온톤으로 하면 너무 예쁘겠다 여기 옷 진짜 잘 만들어요 되게 심플하게 입기 좋죠? 원단이 진짜 좋네 피그먼트인데 그렇게 막 엄청 빈티지하게도 안 나오고 아, 이 팬츠는 제가 이번 연도에 엄청 많이 입고 제 유튜브 자세히 보면 계속 이 팬츠를 입을 거예요 브이로그나 이럴 때 심지어 일본 여행 갔을 때 담배빵 나가지고 버렸어요 어? 그럼 여기 또 새로 입으실 수 있는 근데 원단이 달라 이게 SS용으로 나왔나 봐 아, 조금 가볍게 요거는 어? 이 원단이 달라요 바지인데 아, 다른 팬츠네 어? 어?
입어서 되게 편해. 뭐 밴딩이나 이런 거 보통 많이 쓰고 진짜 편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전개하는 바람막이스. 아, 요거는 제가 맨 처음에 코드를 샀었을 때 이 자켓을 샀어요. 근데 요걸 제가 원래 카키 그 컬러를 샀다가 이제 아우터백이랑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블랙 버전으로 나온 거네요. 요거는 요런 스타일 요즘 바람막이 나오니까 좀 코드만의 스타일로 나온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뒤에 바텍으로 해가지고 좀 더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좀 디자인성으로 다른 원단을 쓴 것 같고요. 얘 좀 수상하게 생기는데 형님? 수상한 놈 일로 알아봐라. 일단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그 총이 혹시 에이 자식 안돼. 이게 뭐지? W 워커샵? 워크샵? 겨울형님, W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올려주신 컨텐츠 보면서 웃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너무 예쁜데? 감성이 미쳤는데요? 우와. 아, 이거 볼까요? 예.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너무 예쁘다 이거. 근데 확실히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한다. 내가 근데 이걸 좋아하니까 이것만 골라서 보내는지는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후드도 이쪽에 보면 두 번 더 짜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아, 근데 뭐 예뻐서 할 말이 없어 이거. 네, 진짜 딱 봐도 너무 예뻐. 개 예뻐요. 백 포켓도 여기까지 있어요 지금. 여기 아 등 긁어줘. 아 2번. 어 그렇지 어. 아 예스. 야스. Thank you, workshop. 이번엔 하이 비니거든요. 버킷. 예예. 이런 거는 그냥 스무스하네요. 아이고 왜 스무스해 쓰자. 다고. 여기 보면은 엄청 패치가 많네요. 펀키 타운 이렇게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패치가 굉장합니다. 제가 또 왕년에 한 펑크 했거든요. 이렇게 바로 펑크한 녀석들은 제 손에 걸리면 그냥 아작이 나버리는 거죠. 아 멋지다이. 마 오빠랑 락패 갈래? 이리 오라. 냉큼 오라. 오라. 네가 우리 손님 계단 탔나 이 자식이야. 야. 아웃스탠딩에서 보내주셨고요. 와우. 와우. 예쁘다. 오, 좋다. 하나씩 입어볼까? 어, 좋습니다. 아, 너무 예쁜데? 와. 소매도 이렇게 줄여서 갬성지게 입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보통 나이키에서 많이 하는데. 방수 지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딱 잡아서 마스크처럼. 어. 이건 뭐지? 이건 그냥 기본 자켓이네. 가볍게 입기 진짜 좋네요. 근데 포켓이 또 이렇게 상단에 좀 올라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이게 대응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총 쏠 일이 있나요 우리가? 바로 꺼내서 바로 꺼내서.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동균이랑 이렇게 언박싱 해보았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바 유바 갑시다.